셰프크루. 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웰링턴 에듀케이션 그룹 르로스의 마케터, 한국인 마케터 존이라고 합니다. 저 김유진. 유진 학생. 24살. 24살. 아, 저도 24살 때 예전에 요리 유학을 왔었어요. 네, 19년 전에.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또 새로운 요리 학교가 또 생겼다는 또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매니저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첫 학생을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 모르실 거예요. 맞죠? 이제 신생학교니까 저희가 뭐 르코르동블루, QCA, 에볼루션, 바이아, 캡스톤 모든 거의 많은 학교에서 지금 수석 1위를 하고 있는 유학원인데 아마 이 학교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죠. 르로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생 요리 학교를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때는 일단은 두 분을 저희가 항상 초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는 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자 광고적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저런 이런 얘기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 매니저님, 네, 저 등치가 엄청 좋으십니다. 제 꿈의 등치인데.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일단은 학교 소개를 먼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학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웰링턴 에듀케이션 그룹은 이제 학교가 총 3개가 같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 수는 대략 한 2,600명 정도 있고, 이제 캠퍼스는 지금 여기 시티 캠퍼스랑 이제 또 글리브 캠퍼스 하나 있고, 네네네. 또 같은 층에 3층 또 지금 레노베이션 중에 있고요. 이제 막 이제 요리학교 이제 막 시작해서 좀 더 좀 공격적으로 한번 모집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요즘 요리학교가 시드니에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전에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학교들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을 했지만 엄청난 자기만의 이제 무기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요리 학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와중에 르로세라는 생겼단 말이죠. 그쵸. 그럼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일단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학비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학교 학비는 이제 아무래도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2년 학비가 얼마입니까? 2년 학비가 지금 총 재료비까지 해서 17,3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에 끝날 수 있다. 네, 학비고 이제 또 조금 유연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학교 가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맞아요, 뭐 맞아요. 띠오리 클래스 한 번씩 안 하고 그냥 프랙티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프랙티컬을 더 위주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항상 여기 이제 트레이너가 또 네. 저희 학교에 상시 있기 때문에 뭐 과제나 이런 어려운 게 있으면 또 도움 받을 수 있고 정 못하겠다 하면 또 제가 어떻게 한번 방법을 또 찾아보는 방법으로 네. 뭐 일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호주 요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IP 기간 아닙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호주에서는 이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저희는 IP 총 400시간 그래도 총 텀 중에 두 텀을 이제 IP를 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정리하자면 6개월이에요. 네.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년 기간 중에서 6개월 동안은 본인이 풀타임 즉 이제 주당 38시간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학생분들 자 그 수많은 요리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유명한 요리 학교도 있고 뭐 중간 중 2천만 원 뭐 후반대 중반대 예전부터 유명한 학교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신생학교인 르로세를 선택하셨는지 혹시 나 물어봐도 됩니다. 일단 저렴한 학비? 네, 일단 다른 데보다 학비가 좀 싸고. 맞아. 매니저님? 매니저님이 좀 잘 관리되시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신생학교의 첫 번째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의 모든 장점들을 다 갖고 가는 거는 맞아요. 맞죠? 왜냐면 학생들이 없으니까. 저희 이제 셰프크루도 이제 9년 차가 됐지만 예전에 첫 번째 학생들하고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게 학생들이 없었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의 가장 모든 그런 베네핏을 학생들한테 몰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가 처음 시작하고 1년 안에 들어온 학생들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받고 있으신 것 같습니까? 네.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매니저님 확실하게 챙겨주십니까? 아 저는 이제 사실 첫 학생이라 더 챙기는 것보다 저희 그 전 코스 할 때부터 항상 거의 모든 학생들 다 잘 챙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꼭 1년이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이 호주에서 이제 요리 관련 뭐 비자나 이제 요리 관련 요리사 관련해서 가장 큰 채널입니다. 13,000명 구독자를 가진 이제 채널로 발전했는데
이 발언이 박제가 되거든요. 그럼요. 요거에 대한 책임을 또 지셔야 될 거예요. 네, 저는 또 책임질 자신 있고요. 네, 저도 여기 네. 네. 왜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셰프 크루에서 뭐 직업 교육도 해주고 뭐 직업 찾는 것도 도와주고 제가 이제 멘토적인 관리나 뭐 졸업 이후의 것들 뭐 비자 상담 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학교에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로 챙겨줄 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매니저님 같이 만약에 학생 위주의 이런 학생 관리적인 부분에서의 매니저님이 존재한다면 조금 더 학생들한테는 좀 좋지 않을까. 자, 일을 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이제 일하고 학업을 병행할 때 요 르로세가 혹시나 좀 이렇게 어렵다든지 막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괜찮다 하고 병행하기 괜찮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또 의견이 있을까요? 자, 매니저님 안 보게 하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병행하기 좀 수월한 학교인가요? 네. 학교 과정 자체는 그렇게 빡세지는 않다. 네. 그럼 학교 지금 실습 수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습 수업은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할 리가 없는데. 저렴한 학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말 이게 뭐 싼 학교라고 얘기 안 하고 뭐 저렴하다 뭐 해서 뭐 퀄리티가 낮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학비가 어느 정도 있는 학교에 비해서 실습의 퀄리티는 떨어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학교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0명이 넘는 학교가 학생들이 있어요. 그만큼 돈이 좀 있는 학교다.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학교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실습에도 어느 정도 돈을 조금 이제 쓴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뭐 아니요, 둘이서 뭐 좀 뭐 짜고 이런 거 없죠? 아니요. 진짜. 네.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진짜 열악한. 맞아, 열악한 학교 많죠. 뭐 다른 학교들 뭐 저렴한 학교들에 비해서는 괜찮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퀄리티가 있다. 그랬어요. 오, 그렇네. 왜냐면 제가 이제 요거를 찍고 나서 제가 그 실습 수업 영상을 찍으러 갑니다. 어차피 거기서 다 꼬록이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학교를, 이 르로세라는 학교를 꼭 와야 된다라는 후배들한테 좀 한 조언들이나 이것만큼은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학교 측과 학생 측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측. 일단 학비가 싸고. 맞아, 그거 진짜 큰 장점이야. 학비가 네. 싸고 그 어느 정도의 퀄리티도 있고. 있고, 위치도 좋고, 네, 위치도 정 중앙에 위치도 있으니까. 중심이고, 위치도 맞아. 좋고, 그리고 일찍 끝나고. 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괴롭히진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여러분들 막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런 포인트가 정말로 우리 유학생한테는 좀 중요하긴 합니다. 학교가 너무 어려워버리면 좀 이렇게 일하는데도 또 일 끝나고 또 숙제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거기다 또 영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많은 걸 병행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본인이 조금 내가 뭐 요리 이제 경력에만 좀 우선 두고 약간 요런 생각이시면 솔직히 말해서 르로세가 저는 뭐 답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실습 수업이나 이런 수업을 이제 참관해서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까지는 해드려야 되겠지만 너무나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제가 이제 안 좋은 점을 좀 캐내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없습니다. 자, 매니저님 뭐 그럼 또 포인트. 네, 일단 저는 학교 포인트보다도 일단 저는 모든 학생이랑 카카오톡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필요한 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먼저 연락 주시되고 또 저희 학교에서 이제 무슨 뭐 문제가 있거나 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먼저 1대1로 연락을 드리고 네. 필요한 점은 이제 개선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많은 요리 유학생들이 앞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셔가지고 카메라를 좀 보시고 쑥스럽죠? 그런데 쑥스럽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하다 보면 또 익숙해져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런 거 같습니다. 제가 결론은 저렴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 이제 셰프크루에서 말하는 1등급, 2등급, 3등급 학교가 있는데 요 3등급 학교에 이제 새로운 학교가 생긴 것 같고 1등급에서 이제 ABM이라는 학교가 생기면서 좀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한국인 매니저님이 계세요. 미애 매니저님이라고 정말로 학생들을 챙기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3등급에서의 그런 컨셉이시지 않나. 학교에서 진짜로 학생 커스터머 서비스, 이 학생 서비스, 스튜던트 서비스를 위한
이제 담당자가 생겼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것 같고, 뭐 또 하나 제가 뭐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 이게 가장 장점입니다. 르로스의 이거 지금 칼가방 세트거든요. 이거만큼 좋은 학교가 없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르꼬르동 블루보다 좋습니다. 굉장히. 9월달에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9월달에 저 하나 주시고요. 네. 네. 아무튼, 오늘은 또 시드니에서, 이제, 좋은 요리 학교가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요 르로스에 맞는 또 학생들의 또 군은 또 존재할 거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요 아래 영상 안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매니저님도 바로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얘기와 또 매니저님 얘기 또 이제 복합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드니로의 요리 유학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더 어려운 자리인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말 몇 마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걱정 없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매니저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 다음 영상은 제가 실습에 참관을 해서 이제 어떻게 진짜 실습이 진행되는지, 이론 수업의 퀄리티는 어떤지 여러분들과 한번 네, 영상으로 한번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 하시면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네, 잘하셨습니다.